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인테그랄 해가지고 dx 해서 f1은 이다. f1은 이다. 그러니까 적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적분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적분 상수가 나오는 거를 여기 f1은 2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적분 상수를 구해서 그다음에 f1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얘 적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전개를 해서 합니다. 전개를 하면 이게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이거 각자 분모를 쓰는 거야. 전부 다이 x제곱으로 각자 분수를 다 쓰는 거지.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얘는 x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x제곱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테그랄은 또 분배가 가능하잖아. 네. 그렇죠? 얘를 이제 각각 다 따로따로 이제 적분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 1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x. 그리고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ln x.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ln x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는 나중에 쓰고, 얘는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인 거잖아. 그러면 뭐를 미분하면 이게 될까? 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를 미분하면 이제 제가 될까?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승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미분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지수로 쓰면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요렇게 해서 얘를, 그러니까 요거 연습을 해보자고요.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를 만약에 미분을 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1승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빼기 1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모형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C 한개 이게 적분된 거야. 근데 F1은 2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어.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ln 1은 0일 테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1 집어넣어봤자 1의 마이너스 1승은 1이고 곱하기 2니까 2 플러스 C 한개 지금 1에. 그러면 네. 마이너스 이.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F1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 FX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X 플러스 ln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2는 2 플러스 ln2 플러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없어지고 얘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곡선 y는 fx의 점 f,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프라임을 알려줬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f 프라임 x가 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x분의 2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곡선이 이 fx가 1, 마이너스 3과 4, a를 지난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을 알려준 거는 F1은 마이너스 3으로 적분 상수를 구하고, 그리고 이 점을 대입해서 나머지 A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것을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적분 상수는 이걸로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렇게 FX가 완성됐으면 이제 얘를 대입해서 A를 구해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개해서. 그렇죠. 전개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전개를 먼저 네. 4x, 일단 전개해 봅시다. 4x, 네. 마이너스 4 루트 x, 또 플러스 1 된다. 이걸 또 각자 분모로 다 쓰는 거지. x, x, x. 근데 뭐? 안 돼. 뭐 일단은 해보자고요. 하는 방법은 이러는 거니까. 자, 쟤를 적분을 하면 4가 나올 테니까 4를 적분하면 4x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얘가 조금 복잡한 모양이긴 한데, 쟤는 밑에 써봅시다. 이게 숫자만 쓰면 마이너스 4 있는 거고, x에 얘는 2분의 1승이잖아. 그치? 루트니까. 얘는 x고. 그러니까 여기는 x의 2분의 1 빼기 1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지수끼리 하면.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죠. 네. 얘를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일단은 4는 숫자니까 그냥 써놓고. 자, 마이너스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마이너스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연습을 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고요. 얘는 x에, 여기에다가 빼기 2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니까 얘는 2분의 1승이 있었던 거야. 근데 2분의 1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적분이 됐었을 테니까 여기에는 2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고 얘가 8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게 적분이 된 거다. 맞아요? 안 그러면은 뭐 얘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얘를 미분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봐. 그러면 2분의 1이 앞에 나와서 8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된 거고 맞고, 그리고 여기서 네. 빼기 1 했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거 맞고.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승,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네. x분의 1 같은 경우는 적분하면 ln x. 이게 지금 fx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c, 적분 상수.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겠죠. 1을 대입을 하면 4.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8. 여기는 0일 테니까 안 쓰고,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래. 네. 그러면 C는, G는? 1. G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를 완성을 하면, fx 씁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8x의 2분의 1승 플러스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4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값이 a래. 그래서 a는 4를 집어넣으면 16,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얘한테 4를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2 곱하기 8이니까 역시 16 플러스 ln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없어질 테니까 a는 ln 2 플러스 1이네요. 아, ln 4죠? ln 4였죠? 4. 여기가 4였죠? 난 2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 ln 2가 답이 되겠네요. 2 ln a 플러스 1. 오케이? 자, x는 0이 아닌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부정 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그랬을 때 f 2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럼 라지 fx, 일단은 약간 팁성인데, 이 라지 fx랑 스몰 fx가 같이 있잖아? 그럼 네. 보통 미분하고 보는 거야. 자, 이 가를 미분을 하면 fx는 이겠지? 그리고 네. 오른쪽은 곱의 미분이 되니까 fx 더하기 x f'x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fx가 f'x가 정의가 되겠지.
F' X는 이거 이항을 해가지고 X로 나눌 테니까 2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겠네요. 네. 맞죠? 그럼 이제 얘를 적분을 하면 Fx 해가지고 플러스 C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지. 맞죠? 자, 네. 적분을 한다라고 치고 Fx는 2X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LNX 2LNX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F1은 0이라고 했으니까 2 여기는 또 0이죠. 플러스 C는 0이래. 그러면 C가 나오겠지. C는 마이너스 2. 이걸로 이제 얘를 완성을 한 거지. 그런 다음에 F2분의 1을 봅시다. F2분의 1은 저기 Fx에다 넣으면은 2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ln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리고 얘랑 서로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아니 그냥 서로 없어지겠네. 그래서 2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만약에 A세제곱, B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게 A 플러스 B,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얘가 그 세제곱 공식이란 얘기죠. 얘를 하면 2의 X승 플러스 1에다가 여기는 2의 2x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만 이제 적분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2의 2x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무리수 2에 대한 함수에 대한 미분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치? 2의 2x승. 네. 근데 얘는 거꾸로잖아. 얘는 만약에 2의 2x승을 미분한다면, 2의 2x승 쓰고, 그 다음에 속미분해서 곱하기 2를 하잖아. 네. 근데 적분을 할 때는 얘도 속미분을 해. 속미분을 하긴 하는데 적분을 미분으로 할 때는 그거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여기는 2를 곱해줬지만 얘는 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의 x승은 그대로 적분해도 그냥 2의 x승 될 거고 플러스 x 적분 상수 c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적분을 미분으로 바꿀 때는 속미분 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이게 fx야. 이제 fx고 f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f0을 만들어서 f0 하면은 얘는 2분의 1 얘는 1, 얘는 0, 플러스 C. 얘 한 개 지금 2분의 1이 됐대. 따라서 네. C는 1.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그래서 이제 ln 1을 구하는 거니까, fln 1을 구하라는 거니까, 자, fx에다가, x에다가 ln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 2 곱하기 ln 2.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의 ln 2, 플러스 ln 2, 플러스 1.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 공식이지, 그치? 이 공식. log
AFP. 요는 이제 B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넘어가니까, 4가 되네. 맞죠? 네. 얘가 4. 거기에다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나와? 2.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없어질 테니까 얘가 답이겠네. 3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다시 f'x를 구해봅시다. f'x는 곱의미분이니까 x 한 다음에 ln x 그리고 x 그대로 놔두고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면 1인데 여기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생기니까 서로 없어지고 얘는 상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냥 f'x인 거야. 맞죠? 네. 이거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x자리와 y자리를 바꿔서 y눈으로 정리하면 2의 x승 얘가 gx가 된다는 얘긴 거죠. 맞죠? 근데 이 gx의 부정적분을 large gx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분을 해봤자 그대로 2의 x승이잖아. 그리고 적분 상수 c 한 개 얘가 gx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0은 2의 0승 플러스 c 근데 얘가 1이래. 따라서 c는 0 이렇게 되겠네. 맞죠? 네. 그래서 그냥 gx가 이제 얘인 거야. 근데 요 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ln 2를 지금 집어넣으래. ln 2를 집어넣으면 g ln 2는 2의 ln 2. 그러니까 얘는 2가 답이 되겠네요.